안녕하세요. 아,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산에 오면 땀 흘리는 재미가 있네요. 자, 여기 또 아주 재밌는 버섯이 있어서 이건 복습 차원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물버섯류죠. 털귀신 그물버섯이라고 그러죠. 네, 그물버섯과 귀신 그물버섯 속의 버섯이고 위에 인편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자란 것 같아요. 예, 이 정도 크기가 보통 이쪽에서는 요거보다 아주 상태가 좀 크기도 하는데 평균 요런 정도 크기로 나옵니다.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요. 주로 요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예, 주로 요런 상태로 많이 봅니다. 그리고 화리엽수 또는 요 혼효림 이런데 이렇게 혼론하기도 하고 군생하기도 합니다. 갓 크기는 보통 한 10cm 정도, 요건 조금 안 돼요. 그리고 둥근 산 모양이었다가 중앙이 평평해지면서 둥근형으로 변합니다. 표면색은 좀 회색, 회갈색, 나중에 이제 흑색으로 변하는데요. 자, 지금 이게 이제 자루도 그 그물 뭐라 그러지? 그물 모양의 자루도 있고 그다음에 인편 막이 많이 보이고요. 뿌리 쪽은 기부 쪽은 흰 균사체가 이렇게 보입니다. 굵기도 일정한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표면 내울이 이제 그 모양을 뭐 흑색에 가까운 아메색이라고 하는데, 자, 안에를 건드리면 이제 색깔도 변합니다. 회색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검정색으로 변하는데요. 상처를 입었을 때 약간 백색이 지금 이제 바로 변하죠? 예. 그렇게 저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검정색으로 변합니다. 아메색을 걸쳐서 이제 흑색으로 변하는 건데, 빨간색이 좀 짧고, 다른 데를 살을 건드려 보면 더 빨리 변해요.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보면 이제 그 피막 찌꺼기가 있었죠. 그 막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탈락이 됩니다. 이건 아직 탈락이 안 됐네요. 그리고 이제 또 관공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살은요, 상처를 입으면은 적갈색 또는 홍갈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또 역시 흑색으로 변합니다. 자루는 대략 한 10cm 내외, 굵기는 한 1cm가 조금 안 돼 보이죠? 그런 정도 크기예요.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서 잘 부스러집니다. 아, 그리고 그물 눈이 있는 게 이제 또렷하게 보이고, 자, 이거는 또 식용 버섯이면서 약용도 해요. 이게 볶음 요리에는 맞습니다.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장아찌를 담아 보니까요, 아, 이게 좀 뭐라 그러죠? 우리가 그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. 이렇게 물렁물렁해가지고 식감이 쏙 좋지가 않았습니다. 자, 혈전용해와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약용을 또 하는 것 같고요. 예, 식용도 많이 합니다. 이거는 안전하게 데쳐서 먹으면 큰 그 중독사고를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혈전용해 작용도 있고 다양한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근데 생김새는 굉장히 비호감이죠. 생긴 거는, 그리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가다 보면은 쪼개쪼개 막 이렇게 뿍 이렇게 부러지고 쪼개지고 그래요. 굉장히 자루는 더 단단합니다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볶음할 때는 그런 대로 먹을 만한데 장아찌용으로는 안 맞더라고요. 좀 기대를 가졌었거든요.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해봤더니, 예, 그래서 다양한 요리법이 좀 개발이 되는 게 낫지 않나. 현재까지는 볶음 요리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. 맛도, 먹을 만큼 괜찮아요. 그런 정도로. 자, 이제 또 이와 유사 버섯들이 있죠. 우리가 이제 귀신 그물버섯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으니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